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최신 중국 전기차 및 자동차 이야기 해보죠. 야, 중국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만 신경을 안 써도 전기차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네요. 대단합니다. 7월 16일, 디팔, 디팔 S7 업그레이드 버전이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2만에서 3만 불때 제일 치열한 시장이죠. 디자인. 우리가 아직은 중국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지만, 중국의 전기차의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깔 만한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는 검정, 흰색, 회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7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화웨이 뭔가가 들어갔고, 요건 이제 그 배터리 관련 램프라고 합니다. 야, 이 디자인에서 혹시 매번 물어보지만, 어색한 게 없죠. 거의 완벽하다. 오히려 우리가 전기차가 공기 역학을 위해서 약간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초기에는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제 뭐한 달, 두달 내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뭐 넘사벽으로 스타일이 좋아지고 있다. 도저히 이제 뭐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깔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행 연장형이고, 순수 배터리만으로 200km. 이게 가까운 시점에 또 중국에서 특이한 건 전기만으로 이제 150, 200, 150 넘어가는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아니고 주행 연장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도 넣죠. 근데 거기에 배터리만으로도 순수하게 150에서 200km 넘어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한국에서 거의 초기에 이제 전기차들이 한 200km 전후, 200에서 200 후반 정도 전후의 주행거리였거든요. 한 그게 6, 7년 전에 이제 차들이죠. 그 6, 7년 전에 나온 순수 전기차의 그 정도 전기 주행거리를 지금 중국에서는,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들이 전기만으로 그 정도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터리가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 뭐 성능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가솔린까지 해버리면 뭐 1000km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요.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2000 초반이고, 뭐 아직도 그 연료 탱크가 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 그 선동을 하고 싶어 하는 커뮤니티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 거의 앵무새처럼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료 탱크가 커서 그런 거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60몇 리터, 70몇 리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순수 가솔린 같은 경우가 한 50리터 대들이 있거든요. 40리터는 거의 없고 50리터 대 일반적인 중형 정도. 그다음 거기에 대해 약간 크면 60리터 초중반. 그러니까 얘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에서 한 살짝 정도 더 큰. 그러니까 50리터에서 100리터 미만으로 더큰 정도. 아니죠. 50리터, 100리터가 아니고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가 더큰 정도예요. 근데 그걸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1000km 이상 간다는 게, 심지어 2000km 이상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들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에 올라왔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원래 참 이게 골 때리는 게, 중국이 전기차도 그렇고 주행 연장형 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두 가지 영역에서 이미 넘사벽으로 나가버리고 있어요. 전기차도 가격이 싸지고, 사실 전기차는 딴게 없어요. 가격이 모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술적인 거나 뭐 속도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나 싸게 팔수 있느냐, 그게 전기차의 핵심이에요. 딴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순수하게 가장 앞서 있는 건 중국이에요, 이미. 근데 더 무서운 건그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 시장을 그대로 밀어 넣어 버리니까,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도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합시다. 하이브리드에서도 전기만으로 얘들은 이제 200km 가는 걸 만들어 버리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순수 전기로 80에서 100km를 이제 겨우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걔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 순수한 가솔린 기반, 여기에서는 중국이 아예 그걸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걸 글로벌 리더들이 다 먹어. 근데 그 다른 영역, 전기와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간 거야. 그리고 이미 넘사벽으로 차이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봐요. 2만에서 3만 불때 사실은 그렇게 고가 차량이 아니에요. 근데 실내나 디자인이나 외부 디자인 아까 봤죠? 완벽하죠? 근데 실내 디자인이야. 이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느낌상으로 브로슈어 사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브로슈어 사진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로슈어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막 찍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저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이한 걸뭘볼수 있냐면 뭐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제 수준이 올라왔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대형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베젤 있죠? 베젤도 지금 굉장히 얇아졌어요. 와, 넘사벽이다. 뭐 국산차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손가락보다 더 두꺼워요, 베젤이. 심지어 이런 직사각형은 아직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가로로 긴 쓰레기 같은 그거 아무런 컨텐츠로 소비하지 못하는 그 쓰레기 같은 가로로 긴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베젤까지 손가락 한개 넘게 엄청 두꺼워요. 근데 얘들은 직사각형은 이 정도면 거의 얇은 모니터급이에요. 근데 심지어 저 베젤도 이게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저 베젤을 얇은 걸 원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얇은 노력을 더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브로슈어 사진이면 이제 몇년전 차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니터에서 마치 베젤이 얇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제 차는 베젤이 두꺼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근데 가까운 시점에 이건 브로슈어 사진도 아닌데 저 정도로 베젤 얇게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것도 넘사벽이죠. 자, 이게 한 개예요. 근데 보십시오. 직사각형 모니터가 있고 중국에서도 그 운전석에 전면에 뭐그 계기판을 따로 둔 차들도 있고 안둔 차들도 있어요. 근데 둔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그걸로 애매하게 계기판을 두면 스티어링 휠이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이 어떻게 이걸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하냐. 아니, 스티어링 휠 바로 중간에 위쪽에만 살짝 해서 데이터만 정보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맞겠죠? 번역을 이상하게 봤나? 그러니까 사실은 직관적인 뭐 속도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제공하면 되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선바이저죠. 화장 거울. 근데 얘들이 놀라운 게 거기다가 아예 모니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수석이나 아니면 뒷좌석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편하게 소비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아빠, 아기, 엄마 이렇게 있으면 엄마들이 보통 조수석 상 뒷자리 상석에 타고 그다음 그 옆에 애들 카시트에서 애들 앉히고 그러니까 아빠 뒷자리에 애들 앉히고 카시트에서 아니면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조수석을 아예 180도 뉘을 수 있는 그 기능도 많이 넣고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조수석 위에 선바이저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아예 의자 편하게 누이거나 그걸 하면 여기다가 선바이저에다가 모니터를 넣어서 뒷좌석에서 이걸 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죠. 야, 이것도 얘들도 진짜 참신하다. 도대체 중국에서 저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가격이 원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길래 이렇게 막 진짜 어떤 차들은 막 7인승, 8인승이잖아요. 7인승, 8인승 자리에 다 디스플레이를 넣어버리는 그런 MPV 같은 것들도 있고, 자기들이 진짜 그 공산품 공급에서 거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니까 그걸 아낌없이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이거 봐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도 그냥 뒷자리 시트처럼 완전 뉘어서 쉴수 있게 상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쉴 때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예요. 진짜 뭔가 대단하다. 중국 승용차 협회와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2024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산업 성적표.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를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경제 침체, 뭐 전기차도 붕괴, 뭐 이런 개소리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발 좀 진실을 보세요. 네. 생산과 판매량은 생산 1389만, 판매량은 1404만. 그래서 전년 대비 4.9%, 6.1%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신에너지차의 판매 성장률은 가솔린차보다 훨씬 높았다.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492만 대, 494만 대, 각각 전년 대비 30, 32%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가 무슨 뭐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망했고 중국에서도 뭐 붕괴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데 무슨 얘기 하세요? 네. 중국에서 올 상반기 6월까지 전기차 시장이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 시장이 무려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제발 좀 진실을 보세요. 한국의 기사 쓰레기들 아니면 국뽕 뭐 중국 망했다 그러면 한국인들 존나 좋아하잖아요. 그럼 보지 말라고 쓰레기 같은 거. 판매량 순위로 보면 BYD가 160만 대, 체리 150, 157, 105만 7천 대. 야, 체리도 100만 대를 넘기네. 지리 95만 대, 창안 80만 대. 쭉 있고 테슬라 차이나가 42만 대. 중요한 건 이제 폭스바겐 뭐 합자기업이나 도요타나 GM 합자나 이런 애들이 이제 쭉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중국 애들이 순수 중국 애들이 계속 위로 올라오겠죠. 자, 중국 전기차 상위 10대 기업의 합산 판매량은 1,191만 대. 전년 대비 6.3% 증가. 그리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84% 차지. 상위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판매량은 487만 대. 시장 점유율 34%. BYD, 체리, 지리. 자, 브랜드 유형별. 중국 국내 브랜드의 판매량은 555만 대, 17.8% 증가.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었어요. 무섭죠? 중국 안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중국 안에서 중국인들이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것도 안 타고, 지리나, 아니면 뭐, 리오토나, 니오나, 이런 자기 국가의 고급 브랜드, 뭐, 친환경차를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독일 브랜드조차도 누적 판매량에서 상반기에 19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어요, 오히려. 일본 브랜드도 12.4% 감소했어요. 뭐 한국 브랜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뭐 철수해도 이상할 게 아닐 수준으로 처참하니까. 미국과 프랑스 브랜드 역시 19.2와 19.1% 감소했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중국 브랜드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애국 소비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인들이 하는 소비는 자동차에서 중국의 물건들이 가치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나 품질이. 심지어 그게 이제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의 일부 자동차들은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월 실적도 그렇고 분기 실적, 뭐 상반기 이런 실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계속 어떤 현상이 나오냐 했냐. 독일, 일본, 그다음 뭐 미국이나 프랑스는 비중이 적으니까 독일, 일본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판매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니오, 리오토를 비롯해서 중국의 고급 브랜드들이에요. 고급 브랜드들이 독일이나 일본 브랜드의 상당수 그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 중저가 시장에서도 더 이상 외국 브랜드를 선호할 필요가 없어. 자, BYD 총괄 매니저 CL7의 출시가 네. 8월 초 공개될 것이다. 이 플랫폼 3.0 에보를 기반으로 제자 800V 고전압 시스템. 야, 이것도 자꾸 보니까 정드네요. 디자인 이제 어색끄네. 실내도 이제 깔끔하고. 자, 니오 2025년 초에 AT9 플래그십 세단에 처음 선보이는 액티브 서스펜션 스카이라이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니오 폰2도 티저로 공개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봐보십시오. 이게 뭐겠어요? 테이블 풋볼 이런 거죠. 뭐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술집 바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돌려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하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옆에 기울이는 게 아니고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 판 자체가 움직이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걸 뭐 니오가 이런 걸왜 광고하지 않은데.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과 테이블이 판을 연동시켜서 판을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요. 이 스마트폰이 니오 폰2래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디에 연동시켜놨냐? 차의 서스펜션에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 지붕 위에다가 저기 축구판,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 풋볼 저거 판 올려놨죠. 고정시켜 놓고 저 니오2 핸드폰을 이 서스펜션에 연동시켜서 핸드폰을 막 움직이니까 차가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 근데 그 서스펜션 변하는 정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 테이블 풋볼을 할수 있을 정도로 각도로 막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술적인 그 서스펜션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걸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겠죠.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급 차종에서 그 서로 경쟁을 하면서 깔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부품 공급사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얘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넣는 게 아닌가. 지금 다른 애들이 다 고급 브랜드, 중국의 고급 브랜드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에어 서스펜션을 서로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업체들이 이제 풍부해지면, 사실은 이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 소수들이 타는 거예요. 뭐 이런 고급 브랜드 중에서도 아주 상급 라인업에만 들어가는 식이죠. 근데 그걸, 왜냐면 그게 유지비거든요. 결국 한 6, 7년, 8년 타고 그러면 결국은 에어 서스펜션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정비 비용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일반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걸 충분히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이제는 때가 왔다 싶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채택을. 어차피 이런 부품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특허로 연구개발하고 그다음 주문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어떤 기업이 그걸 주문해버리면 거기에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업들, 하청 기업들이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할수 있다라는 거. 자, 니오의 스카이라이드. 지능형 세시 시스템은 니오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통합 유압식 완전 액티브 서스펜션이다. 네. 그래서 4개 바퀴를 모두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6단계로 조절 가능.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하고 이건 니오 폰2입니다. 자, BYD 일본 전기차 시장의 약 3%, 2. 몇 퍼센트를 이미 BYD 돌핀.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BYD가 자, 24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1084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내일은 요거 다음 영상으로 그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일본에 진출했죠. 몇해 팔렸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본 전기 시장에서 2.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높죠. 1000대나 팔았으니까. 자, 상반기 수입업체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1만 3000대. 저게 아마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전기차가 10만 대가 팔렸. 아, 수입차가 11만 대가 팔렸고, 그중에서 전기차가 만 대가 팔렸는데, 이 중에서 BYD가 1084대를 팔았으니까 10%를 차지했다 이거네요. 그리고 전체에서는 2.8%, 2.7%를 차지했고, 와, 대박이다. 그다음 중국 언론, 상하이차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쪽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미 구체적인. 그래서 스페인 아니면 헝가리, 체코 이런 곳들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비하는 것이겠죠. 그다음 체리 아이카의 전기 이건 전에 한번 얘기했죠. 디자인 예쁘다. 이거의 전기차 버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안정성 높은 아이토. 자, 화웨이와 세레스의 아이토 M9이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등극했다. 자기 이제, 물론 이제 이건 가장 고급 SUV 시장이니까. 7만 불짜리. 그래서 맥스 전기차 트림 레벨에서 최상위 등급에서 네, 가장 안정성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독자적인 네, 자동차 생산 신에너지차 자동차를 제조하도록 승인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독자적인 제조를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이제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중국 브랜드가 대거 참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MG를 비롯해서 상하이 체리, 홍치, BYD 모두 유럽 시장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먼저 MG, 그다음 체리, 그다음 BYD, 그리고 홍치 다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아니고 그 구두두 페스티벌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저런 게 대세가 되는 거죠. 흐름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체리 최신 카탈로그에 등장. 이건 BYD죠. 이게 가장 중국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차예요. 소비자들이. 이건 확실히 나오면 나올수록 더 세련됐죠. 이건 기존의 BYD의 저 디자인
이게 살짝 어색한 게 있었는데 지금 거의 완벽해졌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이 스타일의 꽤큰 SUV, 심지어 이것도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겠죠. 이게 주행 거리가 아마 2,000km, 이것도 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자, BYD 송 프로가 드디어 중국 규제 기관에 의해서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시그니처 드래곤 페이스 언어를 그대로 하고 있고 5세대 D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즉 전면이고 이건 후면. 그래서 송 프로는 5세대 DM 파워트레인 시스템, 그래서 1.5리터짜리 주행 연장형, 그리고 자사들이 만든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되고 전기만으로 93km 정도가 주행 가능하다라는 것. 무게는 배터리팩이 181kg로 꽤 무겁다. 결과적으로 BYD 송의 공차 중량이 1765kg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이미 세단 버전은 실주행에서 2000km 이상이 많이 나왔고 SUV 버전이 공개가 됐고 이것도 이제 멀지 않아서 곧 시판을 하겠죠. 이게 만약에 2000km 정도만 되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세계의 대세가 뭐냐? SUV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연료비가 적게 들어야 되죠. 세 번째, 전기. 근데 얘는 모든 걸다 가졌어요. 디자인 예쁘죠? SUV죠? 안 팔릴 수가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 연장형이에요. 당연히 전기 먹일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플러스죠? 세 번째, 완충하고 주행 거리가 무려 2,000km를 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기준으로 2.5km고 연 기준으로 4만 킬로를 안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으로 보면 3만 킬로 전후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이나 아시아 같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국가에서는 거의 한 달에 전기 한번 완충해 놓고 그 다음에 기름 한번 가득 넣어 놓으면 한 달에 그냥 다 타는 거예요. 전기랑 완충전을 한 번도 안 해도 탈 거리를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넘사벽이죠. 근데 중국의 기술이 이 정도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런 걸 만약에 기존의 세단 버전을 본다면 아마 이것도 SUV라서 좀 가격은 당연히 높겠지만 2천 후반이나 3천만 원 초반에 내놓을 수 있겠죠.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에 이게 나와버리면 이건 도저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와, 진짜 무섭다. 근데 중국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은 배터리 공급 가격이 얼마일지가 핵심이고 LFP에다가 자사니까 아마 이게 2000 중후반만 나와도 공포죠, 공포. 솔직히 이건 미국이 진짜 작정하고 막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기의 수요 자체가 중국이 대세고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겠지만 이건 그냥 나오면 시장 초토화인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기름 넣고 전기 한 번만 충전하면 2000km 이상씩 타. 근데 SUV야. 심지어 이거 디자인으로 이게 가장 가까운 시점에 BYD 디자인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제 뭐 어색한 거나 뭐 중국차 느낌 나는 게 전혀 없죠. 전면에 저 드래곤 플라이라는 저것도 이제는 거의 뭐 자리 잡아서 완벽하고 하단 스타일은 뭐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없어. 디자인 완벽해. 그다음 가격 싸. 그다음 기술 최고야. 주행거리 길고 연료비 적게 들고. 그럼 아쉬운 게 뭐예요? 뭐가 아쉬워요? 이 정도가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나오기 시작했고 멀지 않아서 이게 한 1년, 2년이면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건 진짜 공포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차가 전혀 없어요. 시장이 진짜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한국에 국뽕 듣고 중국 망했느니 중국 전기차 끝났느니 뭐 그런 개소리 같은 거 제발 믿지 말고, 한국 자동차 기업은 아예 투자하는 생각도 말고, 전 세계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도 투자하면 안 돼요. 테슬라 말고. 테슬라 중국. 근데 중국 투자야 뭐 개인 선택이고, 결국 우리가 하는 건 테슬라. 근데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멀지 않아서 다싸 잡아먹히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죠. 국내 잠깐. 드디어 KGA 액티언 나왔습니다. 토레스 쿠페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명칭은 액티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요. 특히 정말 마음에 드는 건 후면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뭐다? 야, 랜드로버. 랜드로버의 최신 디자인의 어떤 코드를 적절히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 뭐 이걸 따라했다, 카피했다, 모방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도. 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고 대세라는 게 있어. 그럼 그 대세에서 지금 SUV에서 디자인 대세는 그냥 랜드로버예요. 다 랜드로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단순화되고 고급, 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 디자인. 근데 그걸 적절하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섭냐면, 그러면 얘들이 다음에 이제, 뭐, 바로 가까운 시점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렉스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고급 SUV, 대형 SUV, 렉스턴이 후속이 나오겠죠. 그 고급 렉스턴의 디자인 언어가 꽤나 랜드로버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이건 토레스는 전면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크게 바꾸진 못했고, 하지만 가장 후면에서 거의 이 정도면 랜드로버 고급스러움을 뺨칠 정도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만약에 렉스턴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렉스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크면서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렉스턴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스타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뭔가 그 디자인의 느낌 있죠? 느낌, 느낌, 느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검정색으로 원톤 뽑으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런 거 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별로고, 검정색, 아마 젊은 애들은 검정색으로 원톤해서 창문도 좀 검게 썬팅하면 나름 이거 뭐야, 이거 수입차야? 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느껴지겠다 라는 겁니다. 예뻐요.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어느 손가락의 어느 회사와 다르게, 네, 그들은 뭐 고작 7, 8천대 그거 가지고 엄플하고 막 아무 영향 없는 듯이 막 추하고 표정 관리하고 그러던데, 정작 KG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전 예약 시작했는데 바로 만 대를 넘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쪽에 있던, 부산에 있던 수요를 다 빨아먹은 거죠. 심지어 차도 예뻐. 그럼 뭘 선택하네? 심지어 얘들은 손가락 논란도 없어. 그렇게 이상한 회사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 사야지. 어차피 SUV인데 SUV 사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 사야지. 아, 진짜 예쁘다. 자, 이게 적절히 닮았죠.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 코드, 그러니까 랜드로버도 레인지로버에서 이게 이전 세대 레인지로버고 이게 최신의 레인지로버예요. 자,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럼 그 길로 KG도 앞으로 나오는 SUV마다 점점 더 다듬으면서 가겠죠. 물론 좀 젊은 취향이면, 젊은이들 대상으로 취향이면 약간은 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좀더 많이 받고 싶은 렉스턴이나 고급은 무조건 이렇게 간지나게 깔끔하면서 덩어리 크고, 밋밋해서 상관없어요. 덩어리 크게 만들고 깔끔하게. 네, 굳이 SUV라고 막뭐 많이 표현하고 막 강인한 느낌 그 필요 없어. 아니,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가격이 제일 비싼 SUV 중에 하나인데, BMW 봐요. XM 막 거칠게 막 우리 뭐 이상한 SUV야 라면서 XM 나왔는데 그거 완전 판매량 각살이잖아요. 반면에 이거 어때요? SUV가 반드시 거칠게 표현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발 KG의 렉스턴도 이런 식으로 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위장막이 드디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면 대박이고. 근데 맞긴 맞겠죠. 아닌가? 맞을 거예요. 저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지금 기존 모델도 그렇고 이렇게 눈 있는 쪽 헤드라이트 쪽이 툭 튀어나와, 약간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보면 그게 거의 안 보이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죠? 모델 3 하이랜드처럼 얇게, 얄쌍하게 해서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걸 이제 굳이 그 모델 X 같은 스타일로 조금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단이기 때문에 그 모델 S 스타일은 모델 3 하이랜드 그쪽에 이렇게 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세단은 요렇게, 그 다음에 SUV는 모델 X 스타일로 조금 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하이랜드 스타일로 날카롭게 해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놀라운 건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는 가격 할인만 조금 해줘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량 1위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그냥 SUV예요. 무조건 큰차 SUV.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시장에서. 그러면 SUV에서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 있고 각진 느낌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고급스러움으로 약간 파생형들이 있고, 자, 이런 파생형들이 나오면서 세단은 다 종말을 맞이하겠죠. 즉 글로벌의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그 세단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SUV로 다 대체가 돼요. 그 생산 라인은 당연히 개발, 미래 개발 계획도 다 SUV로 가요. 그럼 그 SUV에서 작은 거큰 거, 그다음에 각진 거, 그다음 부드러운 거, 그다음 거기 고급스러운 거 등등 해서 다양한 형태로 쫙 종류가 넓어지는 그 흐름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세단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만 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야, 모델 Y, 주니퍼. 모델 3는 못 샀지만 모델 Y, 주니퍼는 나오면 바로 사도록 노력해 볼게요. 우리 같이 사요.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지금도 모델 3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리는 걸 보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스파이샷 나오고 그러면 한 6에서 반년 정도, 아, 1년 정도니까, 이제 요게 진짜 이게 주니퍼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마 내년에 상반기 혹은 중반 정도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중후반 정도 판매량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때도 모델 Y가 잘 팔리면 시간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출시 시기를 굳이 뭐잘 팔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쪽으로 판매량을 좀 몰아줄 수 있고, 모델 Y가 이제 구형이니까. 그럼에도 잘 팔리면 최대한 버티고, 아니면 생각보다 판매량이 빨리 떨어지면 아마 생각보다 조기 등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중에서 상반기에 출시되거나 하반기에 출시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전기차 시장 상황 혹은 테슬라 모델 3, Y 사이에서 상관관계에 따라서, 네, 상반기에 나오거나 하반기에 나오겠죠. 분명한 건 내년에 나온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거의 쓸어먹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겠죠. 뭐 통풍, 뭐 아니 그 후면 모니터 들어갈 것이고, 지금 모델 3 하이랜드에 뭐 장점들 싹다 들어가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좀더 개선돼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승차감이, 뒷좌석 승차감이 아쉬웠는데 뒷좌석 승차감까지 개선했다. 그럼 게임 끝. 끝. 돈 모으십시오. 우리 같이 이제 모델 3, 아, 모델 Y, 주니퍼는 같이 탑시다. 같이 타야죠. 감사합니다.